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트럼프 재판 관련해서 연일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를 재판, 또 기소, 뭐 사법 리스크로 엮기 위한 이런 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트럼프에게 벌금 5천억 원 때린 판사. 나중에 그 벌금 조금 깎아주긴 했지만, 자, 그 벌금 못 내면 트럼프 빌딩, 트럼프 부동산 다 압류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의 검사죠. 이 검사는 Get Trump, 내가 트럼프 잡겠다 라고 선거 캠페인에서 당선된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트럼프한테 9,000달러 벌금이 매겨졌습니다. 판사가, 이 멀션 판사가요, 이 gag order,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죠. 증인과 배심원, 검사 등 재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명령을 트럼프가 어겼다라고 하면서 벌금 9,000달러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어요. 앵고론 판사, 이 사람이 벌금 5천억 때린 사람이죠. 자, 이런 상황이고, 레티샤 제임스는 트럼프 부동산 압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요. 자, 은행에서 돈을 트럼프가 빌려서 원금도 다 갚았고 이자도 다 갚았습니다. 다 끝난 일이었죠.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벌금을 때린다라고 하면 이 샤크 탱크 스타라고 하는 이 부동산 펀드의 구루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일이 된다면 I will never invest in New York. 나는 뉴욕에서 부동산 투자하지 않겠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다 뒤져가지고 은행에 대출받은 거 가지고 너 대출 부풀렸어. 이렇게 하면 누구든 다 잡아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위험해서 누구라도 타겟이 될수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부동산 개발 못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의 구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알아서 대출해준 거고 대출금 이자까지 다 갚았는데 이걸 지금 와서 벌금 5천억 원을 매기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계속 벌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뭔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미국 헌법 8조 보면요. Excessive fines shall not be imposed. 너무 과한 벌금은 매기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 유권자들 나와서 Fire Biden, 바이든을 해고하라. 이런 지지 유세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런 신발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다 팔려버렸죠. 이 운동화 이름이 Never Surrender High Top이에요. 절대 굴복하지 마라. 라는 신발입니다. 이게 몇십만 원 했는데도 완전 솔드아웃 다 됐다라고 하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요, 이렇게 뉴욕 법상 5천억 원의 벌금 매기는 게 과연 합당하냐, 이런 의문 제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거 보면요. 트럼프 지지도 48, 바이든 43 이렇게 나옵니다. AF 브랑코 같은 보시면 Operation Get Trump, 트럼프를 잡아라. 트럼프를 잡아라. 라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Quick before Trump destroys democracy.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전에 빨리 잡아넣어. 이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기 보면 딥스테이트, 쿨, 이렇게 돼 있죠. 트럼프를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딥스테이트와 미디어가 합작으로 디스트로이 트럼프를 시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법상, 미국 법에 no one is above the law.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지만, except Hunter Biden, Hillary Clinton, 그리고 millions of illegal aliens, And many Democrats. 헌터 바이든이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불법 입국자 수백만 명, 그리고 민주당은 법 위에 있다. 라는 거예요. 미디어가 전하는 대로만 받아들이면요. 자, 여기 보시면 MSNBC, ABC, CBS, drink라고 얘기하고 있죠. Drink this or you are part of the Trump cult. 트럼프 사이비 종교 신도야. 이렇게 얘기해요. 미디어가 말하는 거다 믿어. 라는 거죠. 트럼프 얘기만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방위비 올린다.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안 하죠. 트럼프가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새 전쟁을 트럼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레코드를 봤을 때도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새로운 전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됐을 때늘 새로운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군산복합체.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트럼프가 방위비 올린다? 그런 거 협상하라고 비싼 세금 들여서 외교하는 겁니다. 파티하라고 외교하는 거 아니에요. 비싼 세금 들여서 그런 거 협상하라고 외교하는 거예요. 방위비? 우리가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트럼프가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도, 자, 국내 총생산 GDP 2%를 자국 방위비로 부담해라. 그 부담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You are on your own.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돕지만, 그 나라가 부담할 걸 부담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 안 돕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교 협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 종합하면, 이건 뉴욕타임스가 프로젝션 한 건데요. 바이든 240 선거인단, 트럼프 297 선거인단으로 트럼프가 이깁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렇게 프로젝션을 했어요. 그리고 로이터스하고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을 6%포인트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메신저 폴, 여기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7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트럼프는 캠페인 피치가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 자, 내가 대통령일 때 미국이 안전했고 전 세계도 전쟁도 없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everything went to hell. 모든 것이 지옥으로 향했다. 나를 뽑아라. 그러면 다시 내가 안전한 미국과 안전한 세계를 만들겠다. 이게 캠페인 메시지 전부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걸로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말합니다. Attention, Deep State. Deep State, 너네들 잘 봐라. You are headed for shellacking come November. 11월 달에 너희들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하겠습니까? Deep State, 잘 들어. 너네 11월 달에 너희들 지옥문이 열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경합주 7곳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다 이기고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거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가 같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다 이깁니다. 경합주에서 이 정도로 다 이긴다고 하면 아까 뉴욕타임즈 프로젝션 보셨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죠. 불법 입국자들 이렇게 미국에 거의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그동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얼마나 트럼프를 헐뜯었나 보시면요. 2021년 1월에 더 힐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커리어는 끝났다. 23년 뉴스위크 12월에 트럼프는 이제 며칠 안에 끝난다. Could be finished within matter of days. 며칠 안에 끝난다라고 했고요. 2022년 11월에 뉴요커 The End of Trump. 트럼프 끝났나? 23년 1월에 워싱턴 타임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출마 안 한다. 대통령에 출마 안 한다. 트럼프는 doomed. 2023년 6월입니다. Doomed, finally. 드디어 트럼프 끝났다. 끝나지 않고 다시 나타나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 해리스 여론조사 보면요. 4명의 유권자 중 3명이 이 불법 입국 막는 트럼프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 그러면 불법 입국자 OK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인의 65%가 불법 입국자들 추방하는데 찬성입니다. Illegal immigrant가 아니죠. Immigrant는 이민자고, illegal alien이죠. 불법 입국자입니다. 이민은 합법이지만, 불법 입국은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자를 디폴트, 추방한다는데 뭐가 잘못되죠? 불법 입국한 범죄자를 추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재판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여전하다. 더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내신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